안녕하세요. CG 빠삐입니다. 오늘은 포토샵의 새로운 무료 액션 펜슬 스케치를 소개합니다. 사진을 연필 스케치로 바꿔주는데 클릭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심지어 무료입니다. 놀라운 경험을 시작해볼까요? 펜슬 스케치 무료 다운로드. 어도비 익스체인지 홈페이지입니다. 더보기에 링크가 있어요. 펜슬 스케치 액션은 포토샵 2018 버전부터 지원을 합니다. 사용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사진을 열고 레이어를 추가해서 영역을 칠해주고 플레이 더 액션. 배경은 페이퍼 텍스처로 처리가 됩니다. 사실적인 펜슬 스케치 이펙트가 핵심이에요. 정말 대단하죠? 다운로드를 해볼까요? 프리 버튼을 클릭. 어도비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로그인을 합니다. 메시지 창에서 데스크탑 앱 열기를 클릭. 플러그인 관리 탭이 나와요. 펜슬 스케치 액션을 설치합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zip 파일이 다운로드 폴더에 저장이 됩니다. 원하는 곳에 압축을 풉니다. 세 개의 파일이 있어요. 설치 방법은 그냥 더블 클릭하면 됩니다. ATM 파일은 액션, ABR 파일은 브러쉬, PAT 파일은 패턴입니다. 설치 과정에서 포토샵이 실행이 되어 괜찮습니다. 액션 패널에서 확인을 해봅니다. 펜슬 스케치 포토샵 액션 설치가 완료됐어요. 펜슬 스케치 액션 적용하기. 샘플 사진을 준비합니다. 사진의 해상도는 가로 2000픽셀 정도입니다. New Layer, 이름은 에어리어. 에어리어 레이어에서 스케치 효과를 적용할 영역을 칠해줍니다. 주의사항은 모든 색상을 사용해도 좋지만 흐릿한 영역을 만들지 말라고 하네요. 브러쉬 툴로 영역을 칠할 때 하드니스는 100%, 오파시티도 100%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브러쉬로 영역을 칠할 수도 있지만 저는 오브젝트 셀렉션 툴로 영역을 채워볼게요. 백그라운드 레이어를 선택. 왼쪽 툴바에서 오브젝트 셀렉션 툴 선택. 상단에 셀렉트 서브젝트. 잠시 기다리시면 오브젝트가 선택이 돼요. 에어리어 레이어를 선택하고 포그라운드 컬러를 채워줍니다. 구멍이 난 부분을 적당히 칠해줘요. 좋습니다. 액션 패널에서 펜슬 스케치 포토샵 액션을 플레이. 포토샵이 사진 처리를 하는 동안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액션을 실행하면 이미지에 따라서 팝업 창이 뜨는데요. Continue를 클릭하면 돼요. 완료가 됐습니다. 참 쉽죠? 한 번의 클릭으로 사실적인 연필 스케치 효과가 완성됐어요. 펜슬 스케치 액션 사용 노하우. 만약 여러분이 사진 전체의 효과를 적용하고 싶다면 에어리어 레이어에서 전체 영역을 칠하면 됩니다. 액션을 실행하면 이미지에 따라서 팝업 창이 뜨는데요. Continue를 클릭하면 됩니다. 에어리어 영역에 따라서 스케치 효과가 조금씩 달라져요. 최종 결과물은 레이어별로 분리가 되어 있어요. 컬러를 바꿀 수도 있고 마음대로 마스킹 작업을 할 수도 있어요. 한 번의 클릭으로 완성이 되는 사실적인 연필 스케치 효과가 완성이 됐어요. 조금만 수정하면 좀 더 사실적이고 멋진 연필 스케치 효과를 완성할 수 있어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CG 빠삐였습니다.